극장가에서 흥행을 알리는 진풍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힘으로 빚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시네박스도 여러분들의 그런 커다란 사랑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액션! 배고픈데 밥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혼자 보낼 때. 남자친구랑 깨졌을 때가 제일 우울하겠죠. 오늘따라 기분이 꿀꿀하다, 우울하다. 이런 날 과연 어떤 영화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극장가에서 만난 남녀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분 우울할 때 보고 싶은 영화 베스트 5. 재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잖아요. 그거에 거의 열광하면서 봤죠. 색채도 이쁘고 보면은 되게 그 환상의 세계로 빠지는 것 같고. 5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화, 지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매혹적인 판타지 속에 삶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극장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이 정말 가라앉은 기분이 새록새록 피어오를 것 같은데요. 내놓고리진 않고요. 그냥 숨겨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보고 좀 많이 울었죠.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고 싹 개운해집니다. 4위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체류성 강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맞아요. 한바탕 실컷 울고 나면 한결 기분이 후련해지기도 하죠. 정우동 씨 가슴 아픈 심정을 생각하니까 되게 슬퍼서요. 어떤 장면인지 궁금한데 한번. 바로 이 장면이 문 남성들의 가슴까지도 흠뻑 젖게 만든 명장면이죠. 이 정성의 연기가 극에 달하는 순간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울함이 다 사라져요. 화려한 액션 때문에 속이 시원해요. 다음은 과연 어떤 작품이 뽑혔을까요? 3위 스파이더맨 2. 지난 2002년 전편에 이어 2004년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돌아온 영웅. 바로 스파이더맨 2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역시 액티브한 느낌 그리고 스릴 만점 컴퓨터 그래픽 볼거리까지 이 정도면 정말 기분 전환에 딱이겠죠. 스케일이 넓고 막 사랑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트인 것 같고. 2위는 트로이. 네, 트로이가 2위를 차지했네요. 이 그리스 군의 역사상 최강의 전사 아킬레스의 감동을 잇는 러브스토리가 이 스펙터클한 영상미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이 무엇보다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가인 브래드 피트의 여련이 돋보인 영화 트로이로 다 함께 우울한 기분을 확 날려보자고요. 우울할 땐 이 영화가 최고! 아, 웃긴 거 막 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게 봤죠. 요즘 본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1위는 바로 쿵푸어슬.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쿵푸어슬.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 1위를 예감시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 주성치의 최신작으로 그를 기다려온 많은 팬들에게는 희소식과도 같은 반가운 영화였죠. 이 주성치 그만의 식지 않은 코믹 액션 연기 기분 전환 100%를 장담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개봉작 박스오피스 베스트 5. 5위는 키다리 아저씨, 4위는 샤크, 3위 우션스 12, 2위 몽정기 2, 1위는 쿵푸어슬입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충무로에서는 기분 좋은 웃음과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17일 서울극장에서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마라톤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참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고 재밌게 봐주세요. 자폐아 배용진 씨의 역할에 윤초원 역으로 등장한 조승우 씨의 연기가 화제가 된 작품인데요. 천천히, 너무 빨리 달릴만은 안 돼. KBS 인간극장을 통해 알려진 실제 자폐아 마라토너 이야기를 재구성한 영화 마라톤. 아주 작고 화제할 것 없는 뭐 인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위대한 인물 못지않게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감 줄 수 있고 또 감동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휴먼 다큐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올 상반기에는 영화 마라톤 외에도 다수의 작품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영화 주먹이 온다는 MBC 화제 집중에서 소개된 휴먼 다큐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이미 흥행 보증 수표인 두 배우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또 한편에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엄마. 가보더라고. 가슴 밑바닥까지 감독 연기를 자아내는 최고의 배우. 고드심 그녀의 아름다운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어지럼병 때문에 차를 못 타서 3일에 걸쳐서 걸어서 가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당도하는 그런 건데 그 어머니 상이면 어떻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인데요. 영화 마라톤에서도 우리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현실에 처했다면 경숙보다 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모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 그리고 순수한 감동이 있는 영화.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하는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녹아있는 영화 마라톤. 윤초원은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오늘도 뛰고 또 뛵니다. 이제 안 해요. 마라톤이지 안 해요. 형진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뭐 어떤 설정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느낌들, 그 친구의 눈빛, 그 친구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새로웠었어요. 마치 뭔가를 어딘가를 탐험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마라톤 3도 연기도 마라톤임을 아는 배우 조승우.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감동이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휴머니즘 영화 마라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마라톤 장면에서 사람들과 이제 손을 맞부딪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의 그 초원이의 감정 그런 감정이 담긴 장면들 이런 장면들 굉장히 예쁘고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짠해요. 이렇게 2005년도 영화계는 TV 속 휴먼 다큐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콩닥콩닥 뛰어요. 네, 오늘 시네박스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여러분,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곳에서 찾는 것보다 가까운 주변에서 더 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까운 주변에서 진한 감동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